경기도 수원시 이곳에 특별한 아파트가 있다. 올해 여기 아파트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는데 입주 경쟁률이 아주 치열했어요. 치열한 입주 경쟁률? 일단 좋은 곳인가 봐요. 아름답고 살기도 좋고 집값도 세도 싸고. 거기에 저렴한 집값까지 궁금증이 더해지는데요. 바로 이 집이에요, 이 집. 여기. 특별한 아파트의 정체, 입주민을 찾아가 밝혀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올해 5월 입주 이후에 청소에 취미를 붙이셨다는 이상렬 할아버지신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평범해 보이는 이곳, 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걸까요? 에이,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월세가 5만 원밖에 안 해요. 에? 월세가 5만 원이라고요? 아니, 설마. 월세가요? 믿지 못하자 계약서를 보여주시는데 보세요. 49,010원. 5만 원도 안 되는 돈 많네요. 정말 싸네요. 예, 자 이번에는 아파트 로비로 내려오신 어르신. 작은 칸에 빼곡히 적어 넣는 건 이름 석자? 출석 체크합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관리합니다. 그래요. 층별로 준비된 명단에 입주민 스스로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장기 미출석자는 관리실에서 확인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오랜만에 어디 갔다 오세요, 예. 저기 데이트 하려고 해도 다리가 아파서 어떻게 못하고. 다리 나오면 천천히 하면 돼. 예, 예. 예.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런데 보아하니 여기도 저기도 온통 어르신들 뿐인데요. 아, 여기는 우리가 노인들을 즐겁게 살았고 지어준 행복주택입니다. 바로 이곳은 수원광교의 공공실버주택으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와 복지가 혼합된 영구 임대주택이라는 것. 자,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또 다른 어르신을 만나러 왔는데요. 주위 환경도 깨끗하고 소음도 없고 공기도 아주 좋고 살기 편리해요. 집이 제일 좋다는 할머니가 집을 비우고 가신 곳은 어디일까요? 아파트 내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거기 관리해라 내려가요, 지금. 자, 로비 한켠에 마련된 싱그러운 텃밭 보이시죠? 입주민들이 매일같이 사랑으로 보살핀다고 합니다. 요즘 특히 사랑받는 이 상추. 귀여워요. 물만 주고 약 안 주고 직접 키운 거예요. 오늘은 어르신들이 정성 들여 키운 상추를 수확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바로 따서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정말 좋네요. 보시나요? 이 자부심. 네. 아삭아삭. 뭐 맛은 두말할 거 없겠죠? 네. 아유, 맛있죠. 맛이 끝내줍니다. 그렇게 맛있는 상추들은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소분을 하는데요. 그런데 집이 아니라 공용 냉장고에 들어가네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노인들이 키우신 이 채소를 이렇게 오셔서 같이 놀아서 잡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조희우 할머니에게 이곳은 채소 재배,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요. 남편 돌아가신 지가 3년 됐는데 이 아파트로 오게 됐어요. 근데 참 우울증도 심했고 정말 살기 싫었는데 이 식물을 키우면서 마음의 안정도 됐고 지금 삶의 재미가 있어요. 할머니가 웃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곳. 자, 이곳에서 즐거운 수업이 한창입니다. 와. 양언니 예쁘시고 태연이 예쁘시고 금순언니 예쁘시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과 행복을 계속 지키실 수 있는 웃음치료 수업입니다. 실버주택 내부에는 이렇게 복지관이 입주해 있어서 언제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가 있다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이유라고 하네요. 외롭지 않겠어요. 그렇죠. 박수 치니까 너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다 모여서 함께해서 좋고요. 또 건강해서 좋고요. 함께하면 더 좋은 아파트의 큰 잔칫날. 채소 재배와 출석 체크를 잘하신 분들을 위한 시상식까지 진행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가 저는 나나요. 나는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하고 잘 어울려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잃어버린 웃음과 희망을 되찾아준 집 그 이상의 집. 더 많이 볼 수 있을까요? 경기도민의 주거 문제 또 일자리 문제를 모두 책임지는 경기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주거 또 품위 있는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고단했던 지난 삶을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오래오래 행복 누리시길 바랄게요.